월드이전이 시작되며 많은 세력들이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라스트 스론에 출전했던 거대 세력 또한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캡나웨 월드 몬스터스와 데프로즈 월드 데스노트가 함께 그랑카인 월드를 침공. 기존의 그랑카인 월드의 세력과 전투를 펼치며 세력을 다지고 있는데요. 빈틈을 노리고 에바월드의 우유제국 W가 캣나웨 월드로 월드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우유제국 W는 3월 31일 그랑카인 월드로 넘어가며 그랑카인 월드에 먼저 자리를 잡았던 몬스터스, 데스노트와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몬스터스와 데스노트는 그랑카인 월드에서 여러 차례 큰 전투를 펼친 후 판도라 월드로 월드이전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이들의 전투는 다시 성립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우 월드와 데스나이트 월드에 자리를 잡은 데스연합은 일부 인원을 선발대로 판도라 월드로 보내 전투를 펼쳤는데요. 혈맹이전이 종료되기 5분 전 판도라 월드로 모든 세력의 이동을 진행. 기존 판도라 월드의 주요 세력인 사단 W와의 전투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혈맹이전이 종료되기 3분 전 사단 W는 아덴 월드로 월드 이전을 진행했는데요. 두 세력의 연쇄 이동으로 인해 큰 전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개인 이전의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 치열한 두 세력의 전투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이전 종료를 앞두고 다수의 연합이 마지막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월드이전 소식은 WEC를 통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될 두 번째 기란 공성전부터 규칙이 변경됩니다. 먼저 기란 공성전의 입장 최소 레벨이 50레벨에서 70레벨로 변경되는데요. 군주 역시 입장과 공성전 선포를 위해서는 70레벨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첫 번째 기란 공성전 당시 부족했던 대기 공간을 확장하고 기능성 NPC를 추가 배치하여 편의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기란 공성전의 승리 세금 보상 규칙 또한 변경되는데요. 기존에는 매칭된 월드 중 누적 세금이 가장 낮은 월드의 누적 세금 30%를 기준으로 매칭된 나머지 월드의 세금에서 각출한 후 합산하여 진행하였지만 이번 기란 공성전 규칙 개편을 통해 별도의 기준 없이 각 월드의 누적 세금 20%를 합산하여 공성 승리 보상으로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달라진 규칙에 빠르게 적응하여 기란성을 차지할 연합은 어디가 될지 이번 기란 공성전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자리는 단 하나, 더 라스트 스론이 3주간의 대장정 끝에 종료되었습니다. 8개 연합, 57개 혈맹, 1240명의 연합원들이 참전한 더 라스트 스론. 이 치열했던 경쟁 끝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데스 연합의 신화무기 선택상자 수여식이 지난 토요일 진행되었습니다. 데스 연합 구성원들은 폭죽상자 변신 스킨을 장착한 후 미리 자리를 잡고 세레머니를 기다렸는데요.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시상대로 신의 이격이 올라서자 일제히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신화 등급의 아이템 빗줄기가 아덴월드 최초로 등장하며 신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신화 무기 선택 상자를 통해 최초 획득된 신화 무기는 요정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이아의 경로였는데요. 전세는 최초로 획득한 신화 등급 무기의 성능을 시험해보며 엄청난 성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이 민 터지면은 그냥 끝나겠네. 민이 깨지면은 그냥 바보가 되네. 신화 등급의 아이템이 아덴월드에 나타나면서 앞으로 전투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는데요. 우승연합인 데스연합에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멋진 전투를 보여주셨던 참여연합에도 응원의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월드이전 소식과 기란 공성전 규칙 변경, 그리고 신화 등급 무기 최초 획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